볼턴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끌려다녔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회고록에서 표시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미북 정상회담은 한국의 창조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요청에 이끌려 충분한 준비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결국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다는 것이 볼턴의 주장입니다. 이어서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3월 5일 대북 특사로 평양을 다녀온 정우용 안보실장은 3일 뒤엔 미국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볼턴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초대를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이 초대도 정 실장이 먼저 재연했다는 점을 나중에 거의 시인했다고 썼습니다. 볼턴은 또 하노이 회담 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설득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나온 것으로 듣기 좋은 소리라는 것 외엔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한국의 창조물로 묘사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합의문에 담긴 종전선언을 한반도 문제로 보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볼턴은 또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정 실장이 김정은이 하노이에 플랜 B 없이 영변 핵시설 포기 한 가지 전략만 가져와 놀랐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